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원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원역이 끝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라 그러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충실한 포도 열매를 원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함으로써 성령의 그 열매를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와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 충만하면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조차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주일 아침마다 같이 읽고 암송 외우잖아요. 계속 같이 읽다 보면은 자연히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열매가 무르익고 있는지 그런 것도 서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반성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일곱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영어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 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신실함을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생활이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그가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바울사도는 그 주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의뢰했다고 해요. 의지했다고 맡겼단 말이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바울의 그 나머지 생애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말이죠.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나머지 생애는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과 그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죠. 믿음은 실체라면 순종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는 보이고 그림자는 보이지 희미하지만은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체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느껴지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것이 허망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바라는 그것의 실상, 실제 실존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는 것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보는 것 보고 뭐 그 믿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못하지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보는 것을 따라 살면은 믿음과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도 그리고 하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랬죠. 예.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 예. 없어질 것이다. 이거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신령한 것,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예,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믿음이라는 글자를 함으로 보면은 사람인 자 쓰고 말씀은 자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그 한문자도 보면 참 신기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 성자는 말씀 은자 옆에 이룰 성자.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충성입니다. 그 글자가 아주 신비롭게도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결국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사는 생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라는 것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자, 영어에는 Order my step on in thy w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입니다. 예. 내 편리한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음벙덤벙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길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잡혀 살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7장 5절에 보면은 나의 걸음을 주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굳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가면은 넘어지지 않지요. 실족한다는 것은 이제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이면은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 실족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걸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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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법이라는 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도로 교통법이라는 걸 지켜야 되죠. 예? 표지판이 있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예? 예. 말씀을 뭐 책상 서랍에나 넣어놓고 책상 위에다 넣어놓고 가방 안에 담아놓을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하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예. 내 말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했다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러면은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4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또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 주의 법이 나의 중심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곧 충성입니다. 예.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만 충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온전히 행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은
그 말씀을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것이 곧 충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충성을 다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충성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했다. 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충성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대신 기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분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된 분입니까? 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충성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셨죠. 또 히브리서 3장 2절에 2절 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또 5절에 봅니다. 5절,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장래에 일어날 것,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라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 사환은 종입니다. 종. 예. 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종처럼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종이 충성한 것하고 아들이 충성한 것과는 다르죠.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불이는 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다들이 됐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걸 얘기하고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그 영광이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는 잠깐 사람이 되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거든. 천사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진짜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아들이다.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그 집이 뭐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 중에 말씀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 자, 우리도 하나님의 집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충성하는 게 우리가.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예. 종으로 충성하는 거하고 아들하고 충성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충성하는 자가 됐어요. 충성이라는 건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사는 생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거예요. 집에 식구가 많으면은 할 일이 많지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안 돼요. 아버지가 하실 일, 엄마가 하실 일이 있고 큰형이 할 일이 있고 막내가 할 일이 있고 전부 크고 작은 일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 아니겠어요? 중심을 다해서 하는 생활.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각자 기도할 때 끝에 가서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나머지 다 같이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예. 그 마음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진리시고 아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한다. 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다. 이 참된 증인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인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말,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학적이고 뭐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시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말로만 말씀을 가르친 분이 아니오 말씀을 실행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예수님을 신분 인격을 확실히 이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걸 말씀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데요. 네? 시시하게 여기 지면은 시시하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무시하는 생활이에요. 아닙니까? 구원이 크고 귀중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활을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고 우리의 생활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는 게 전부 증인이 충성된 증인이 그것이. 하나님은 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충성되면 좋겠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101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찾으세요. 충성된 자가 어디 있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찾으면 주님이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참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은 참 큰 참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큰 힘이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정치가들 보면은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캠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온 국민은 그것을 지켜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대통령이 뭐예요?
통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을 잘 보살펴주고 평화와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줄 수 있고 번영을 줄 수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예?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온 국민은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글쎄 알쏭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시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순종하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활에 근신한 사람. 야, 우선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기가 무슨 작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이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예.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자기의 하는 일에 예? 자기 사업에 충실한 자 근실한 자 보았느냐. 그들은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 대기업의 회장은요, 뭘 찾겠어요? 예? 뭐, 어떤 기업을 뭐 혼자서 합니까? 예? 예. 회장이 같으면 사장도 있고요. 예? 예. 그 전무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각 분야에 일을 맡을 사람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세우면 그 사업이 잘 될까나요? 잘못 두면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사업도. 찾습니다.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미국 어떤 자매는요, 어떤 쇼핑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점원으로. 그런데 얼마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지배인 자리를 하나 줬어요. 중요한 자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오너가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근데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거 고마운 일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수를 더 따지요. 예. 아니, 그 쇼핑센터 밑에 어떤 사람이 껌을 탁 뱉고 갔는데 사람이 밟으면 딱 붙어 있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청소하는, 가서 참 그걸 엎드려서 끌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닦고, 정리를 하고. 자기 안 해도 될 일까지, 예, 오너가 딱 보더니, 이야. 예? 저런 사람이 있구나. 예. 예. 중요한 자리를 딱 맡겨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뭐 다 맡기고, 돈도 다 맡겨버리고, 믿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 임금은요, 예,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찾으면은 그 사람 충신이에요. 충신을 옆에 딱 둬야 돼요. 예, 그 충신이 있는 임금은 복된 사람입니다. 임금이 혼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예, 충신은 없고 간신만 있으면 나라 망하잖아요. 예, 임금이 혹시 잘못하면은요, 뭐 잘못 판단하고 뭘 말하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목이 달아나도 바른 말 하는 사람, 그 사람 충신이요. 예?
눈치만 보고 뭐 벼슬 자리만 노리고 그거는 간신이에요. 충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신 거 보면은요, 예,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었습니까? 아니에요. 밭을 갈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요. 예. 게으른 사람, 예. 예,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일도 그런 사람은 안 쓰세요. 그런 사람은 아마 마귀도 안 쓸걸요. 네?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예,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지금 잘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예,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예, 엉뚱한 짓을 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보다도 나중에 마귀의 악령에 잡혀가지고 예? 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윗이잖아요. 예? 예. 왕을 세우려니까 그걸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맞다 저 사람이다 그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시 잠시 큰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면서요. 예, 회복했습니다. 예.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 다윗을 예. 양치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귀중하게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51장 12절에 보면은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예, 구원의 절금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예, 죄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절금이 없어져요. 구원의 절규에 모습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에 예?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구원의 절규를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조사. 자원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조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하면 네가 죄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리니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때부터. 그 자원하는 심령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구원의 절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다. 충성된 마음 혹시 꺼지지 않았습니까?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처음에 즐거워하다가도 얼마 지나면은 그 구원의 기쁨도 꺼져버려.
감사한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없고 기쁨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즐기고 그런 사람만 이제 봅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노? 무엇이 어째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어? 예.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관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부러워요, 그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 것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건데, 응? 눈을 좀 높이 저 위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예.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피를 다 쏟아서 네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돼지가는 사울을 꼬꼬뜨려 가지고 구원해서 바울로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신약 시대에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지만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해서 이 바울은요. 예, 철저히 낮아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받았다. 나는 사도라 일컫밖에 감당치 못할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예. 어떤 처음에는 뭐 겸손한 척 하다가 조금 뭐 할 만하면은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야. 예? 그러라고 하나님 구원해 준 줄 아세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데요. 예?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은 적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가하다.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해요.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특별히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런 사람이 평신도가 뭐요? 할 일 없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뜻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장로라는 뜻은 감독자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감독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돌보고 약한 사람 있으면 위로하고 잘못된 사람 있으면 권고하고 붙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집사님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이에요. 굳은 일, 가리지 않고,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경비를 하든지,
주차장 관리를 하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집사 아니라도 일하는 사람은 집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일꾼이에요. 일꾼. 예. 일하면 일꾼이에요. 집사라고 직분을 줘도 일 안 하면 집사 아닙니다. 스스로 사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할 일 없습니까? 꼭 무슨 직분을 줘야지 할 일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게 충성을 요구하셔요. 작은 일부터. 지극히 큰 일에 충성된 자여 그렇게 칭찬한 일 없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해봐야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예?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특히 작은 일에 충성되면은, 예?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전도자로 부르신 바른 사람은 전도자로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 죽도록 충성하라.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 맡기신 일에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최고 만세예요. 예, 예, 올림픽 선수가 말이죠. 막, 예, 마지막 골인 하고 말이죠. 응? 예, 자기가 평소에, 고생하면서 훈련하던 것이 막 실수하지 않고, 예, 잘 이루었을 때 막 만세 부르잖아요. 예, 거의 콕 꼬꾸려져 죽어도 최고 영광입니다. 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바울사도는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기 직전에 무려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승리의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가 뭐 비실비실하게 막 살다가 그냥 예 주님 앞에 설 겁니까 그대로? 예? 무슨 낮으로 설 거예요? 예. 나는 너를 구원해 준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응? 자, 어쨌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 주님으로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쳐다봐요. 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주기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 이거 조금도 귀한 주지 않는다.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로만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예.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린다 또 살아서 전도하고 이야, 끈질기게 마지막 죄수처럼 죄수로 압송돼가지고 예? 로마에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전도하다가 순교당에 돌아가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바울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우리도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온전한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를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라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교회에서는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갈고.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딴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충성된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병사되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병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를 하여. 충성을 맹세를 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저는 그 찬송이 후렴이요. 그 찬송가 387장이더라고요. 후렴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무슨 짓 하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요. 주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요. 충성을 맹세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승리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우리가 찬송가 가사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일 기도하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을 넣어가지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까?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선생님.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 내게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나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용어를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죠. 군대에서요,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에게 탁! 격리하면서 뭐냐, 충성!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잘 보잖아요. 말로만 충성해놓고 딴짓 하면 안 되죠.
군대는요, 예, 뭐 통수군자가 되든지 최고 사령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예, 적진을 향해서 공격, 그러면 죽어도 가야 됩니다. 도망가면요, 그냥 사살합니다. 전쟁 때의 도망병은요, 총살이에요, 그냥.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예. 그 충성된, 예, 사람들, 충성된 예국자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산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예?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충성을 요구하시는데요.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예? 충성된 자를. 예?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기 어리실 것 같은데요. 디도서 2장 10절 잠깐 쳐다봅시다. 디도서 2장 10절. 10절에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여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요. 떼어먹는 것은 주님께 바칠 것을 내가 떼어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직 선한 충성 다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우리가 주님께, 예, 주님 앞에서 선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빛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예, 예, 진리로, 예, 빛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막 별별 말씀을 다 배워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귀중한 진리가요, 더러운 것이 발리가지고 빛을 못 내요. 예. 되겠어요? 아주, 예, 빛난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도요, 어? 그걸 뭐 아무 데나 굴리고 말이요, 뭐 흙투성이가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빛나겠어요? 누가 그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한 충성을 다하여, 어?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인의 그 신실하고 충성된, 예, 그 삶을 통해서, 어? 주님의 교훈이 더 빛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주님의 교훈을, 예, 예, 더럽힐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활이 잘못되면은, 예, 거짓말도 잘하네,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홀가닥하게 넘어가요.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뭐 몇 배나 벌고 뭐, 예, 당장 뭐 부자 낼 것처럼 꼬시잖아요. 예. 마이가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천사처럼 말해요. 예. 행하는 거 없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겉으로는 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그게 거짓선자예요. 예. 우리는 말과 행실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예?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나타내야 돼요. 선한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큰 일부터 하려고 덤비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그 충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 말이에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되지 않은 것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것이 죄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예? 할 줄 알면, 해야 될 줄 알면서 안 해. 싫어. 인색하고 게으른 성격 때문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 왜 불의한 재물이라 했냐면은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고 우리 생명도 주셨고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 큰 거나 작은 거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예. 재판장은 예, 예,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선악을 분명히 판가름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장인데 사람 얼굴 봐주고 누구 돈 주면 재판을 굽게 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죠. 우리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면은 선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쓸 뭐 권리가 있어요?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젊음도, 건강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요. 내 몸도, 영혼도,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불의한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의롭게 충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가장 재물을 귀하게 쓰는 방법이 뭘까요? 고생해서 번 돈을 마음대로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돼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 우리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저절로 됩니까? 말로만 됩니까? 예. 이 복음 전하는데 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필요하면 목숨까지 바쳐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아무 것도 생산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많은 염려, 죽음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즉이 작은 거, 이 물질부터 예,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예, 삶의 가치관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알려면은 간단해요. 그냥 돈 한 보따리 주고 마음대로 써보라 그러면은 100% 증거됩니다. 예. 그 가지고 막 놀러나 댕기고 맛있는 거나 먹고 막 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막 예, 그랬으면은요,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거요. 그럼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건데 어떻게 쓸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귀하게. 첫째,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거야. 선교 회비로 내고 세계 선교 헌금으로 내고 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당도 지어야 되고 전도인도 예, 있어야 되고 전도인 예, 어디 가려면은요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예? 생활비도 줘야 되고 전도인 자녀들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선교사가 지금 170여 명이 갔는데 가족들까지 합하면 몇 명 돼요 그래?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희생이고 투자돼야 되는지 돈 생각하면 못해요. 우리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첫째, 예, 전 세계 예, 우리 복음을 기다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못 들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의 그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살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그 외칩니다. 그 용기 없는 사람은 못 가. 예. 뭐 외국에만 꼭 가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야 전도인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으려고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절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여튼 작은 일에 예. 재물부터 시작해서 충성해야 돼요. 응?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얘기해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충성하면 참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참된 거예요.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게 왜 참된 거예요. 예, 불의 재물에 그 인색한 사람, 충성할지 모르면 이기주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예, 입만 가지고 뭐 복음 전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뭐 많은 사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뭐 하고 있느냐고 자기가. 그게 정말 참여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냐고요. 내 허리띠 졸라매고 나 안 쓰고 예? 외국에 나가봐요. 정말 눈물 나요. 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끼리만 편하게 살면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요 세계 선교를요 예? 지금 78나라에 800 예, 몇십 교회 있잖아요. 우리 해외 교회만 그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이 형제 자매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일이에요. 예? 코로나 이 온역으로 인해서 예? 사업도 못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생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1차 예? 그 어려운 형제 자매도 돕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예? 20몇억이 예? 나누고 5번이나 예?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어요. 이번에 또 2차 지금 한 26억 얼마인가 또
헌금됐다는 말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전부 자원해서 예. 내가 다 쓰고 남는 게 됐냐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이 영, 풍성한 연부를 넘치겠다. 힘대로 할 뿐이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성도 돕는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많네. 있지요. 자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내가 구이금만 했어요. 잘하셨는데요. 그럴 겁니까? 구인꾼입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 자, 그래서 예.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남의 거예요. 누구 하나님 거예요. 예. 오늘 밤에 네 영으로 도착하니 네게 있는 것이 네 것이냐? 누구 거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 먹고 살아야지 물론. 먹고 살면서 뭐 하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예. 돈도요. 내가 쓸 것이 있고 예? 복음을 위해 쓸 일이 있고 형제 자매를 위해 쓸 일이 있고 그걸 잘 예.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네. 그리고 네만 자기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요? 기도해봐요. 그런가? 남의 것에 충성하면 은행에 막 돈 보따리 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 수십억, 수백억을 막 옮기고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겁니까? 자기 것은 예 월급 봉투 하나 나와요. 그 자기 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 것 안 줘요. 우리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큰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큰 걸 주신 거예요. 예.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군사를 모집한 자는 총사령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총사령관이고 우리는 그 군사 쫄병들이에요. 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사사로운 일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한 그 주님을 기쁘게 세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도요 다 충성. 진짜 충성. 말로만 아니라 예. 충성을 맹세하고 죽도록 충성해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깨끔하고 그게 충성입니까? 그게? 그게 죽도록 그런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시편 시편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을지도 소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이 없어진 없는 걸 보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예? 예.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는 인자하다, 자기는 뭐 잘한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실제로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충성된 자. 음? 잠언 25장 13절에는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타작할 때예요. 제일 일 많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예? 땀 뻑뻑 흘리는데 그때에 예?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야, 이 잠문을 기록할 때도 얼음 냉수가 있어요. 보면은 응?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낸 사신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지 말고. 예? 어떻습니까? 안 할래요?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 마음이 시원해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보면 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지켜보시고 계세요. 충성된 자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예,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그 종들을 모아놓고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주인이 그 자기의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고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뭐예요? 집 사람들 맡아서 하나님의 집에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고 예?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신령한 양식도 줘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줘야 되고
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했잖아요. 응?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종이 있으리라.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래 걸렸죠. 예. 뭐 빈둥빈둥 살다가 주님 오실 때도 되면 그때 가서 바짝 뭘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고, 예? 하셨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응?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주님이,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엄청난 상을 주십니다.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때 무슨 뭘 주실 것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응? 예. 우리도 좀, 예?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예? 좀 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저희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이라. 예.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큰 영광을 주십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요. 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산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구원받은 것도 가장 귀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큰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에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악하고의 게으른 장이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충성된 일꾼이 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